지금 있잖아요. 남자 손님 하나 둘 따로따로 왔거든요. 어, 어. 저기 워너비가 누군지 알아요? 누구야?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워너비래요. 아, 두 명 다? 네. 블랙핑크 에린이야, 블랙핑크 에린이야. 저 한 명은 괜찮은 사람이에요. 누구? 룸 앞에 아니면 여기? 룸 앞에. 어머, 그 사람이다. 뭐 워너비래요. 돈이 많나 봐요. 네. 아, 올 때마다 언니를 못 봤어, 저분이. 하기세. 보내야 되겠다, 일단. 어딜 보내? 집으로 보내? 이혼해야죠. 더 좋은 남자 생겼는데 환승이별을 하면 안 되니까 원래 사람이 끝을 잘 맺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아기새는 가게 주고 근데 반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재산을. 지 명의된 아파트 하나 가게 이렇게 하고 근데 나머지 내가 싹 가져가는 거죠. 뭐 차는 뭐 오래 탔으니까 지하라 그래. 나는 새로 가나 사면 되지 뭐. 저거 부자예요? 네. 부자는 모르겠는데 의사예요. 한의사. 어? 한의사, 진짜 한의사. 나 미친 거 아니야? 왜? 나 한의사 와이프가 꿈이에요. 아, 진짜? 어. 한의사야, 저 사람. 나 한의사 와이프 되면은 올림원에 와갖고 그래서 정장 싹 입고 한의원 가갖고 직원들 이렇게 기운도 복도다 주고. 안녕하세요. 우리 그이가 많이 피곤하게 왔어 이러면서. 한의사들 돈 잘 벌지. 약 같은 거 지어주면, 그치? 많이 벌겠죠. 그래갖고 내가 이제 또 집을, 어머, 조오빠 집이 현대예요?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어, 안 되겠다. 나 이래야 되겠다. 내가 가진 거 싹 현금으로 만들어갖고 일단 우리 본집에다가 땅 파가지고 묻어놓고. 오빠, 나 사실 입벌구잖아. 가진 게 많다고 하도 많이 벌려놨는데 오빠 집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. 오빠 괜찮아 주자씨, 내가 다 알아서 있어. 그럼 오빠 나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요. 어디에요 주자씨? LCT요. 시끄럽다. 방해 공작하고 시작했는데 진짜. 야. 그래가지고 나 LCT에 가서 또 이제 한의원 사모님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또 내가 또 직원들 또 사기 차원에서 회식도 시켜주고. 웃는 거 고급지다. 우아한 사모님 웃는 소리 같아요. 저 말씀하시는 거죠?